뭐 배달시켰어? 배달시켜서 혼자 뭐 뭘 마시니? 세상에 저거 다 꽂아놨는 거 봐봐. 저 다 배추라고? 네, 배추 살릴라고.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것도 배추 살릴라고 지금. 여봐요, 덮어놓은 거야. 오늘은 보이네. 보이고 그때는 밤이 아니라고 보이도 않고 오늘은 이제 이거 해서 살짝 데워쳐서 김치 담으려고. 이새도 못 먹어. 한꺼번에 손님 그만 뽑으지. 어? 그래서 내 호박. 호박을 안 탈게. 이게 지금 청양고추인데. 안 나와. 그 끝에 고구마가 있다고? 응, 땅에, 땅에. 이거 좀 잘라보고 그 다음에 해야 쓸거야. 여기 줄기를 먼저 빼볼라 했더니 안되구나. 저번에 여기서 이거 끊었거든. 근데 새순이 또 났어. 이거 요 속에가 고구마가 있지. 요 속에. 아이고 없는데? 어찌까? 이제 파봐야지. 없어. 뿌리인데 그냥 뿌리. 아이고. 이렇게 순이 안에서. 예, 하나 보이지? 하나. 아이고, 이쁘긴 하다만은, 이렇게 순이 많이 길어서 있을 난가 몰라. 참나.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지. 봤어? 봤어? 이런 거 봤어? 근데 이건 어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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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구마다. 예. 이거 조금 들었겠다. 아. 이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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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예. 오. 오. 아, 이렇게 딱 뺐을 때 고구마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기분 좋게. 자, 나옵시다. 나오자. 나와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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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우와. 우와. 우와, 상품이다, 상품. 이 정도면 상품이다요. 올해는 겨울에 이거 놀릴 거예요, 이 땅. 그리고 다 갈아엎고 잘 해서 하기로 했어. 아, 뭐가 엄청 좋네. 아이고, 아이고, 내. 얼마나 큰 게 있겠네. 아니, 아니,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 오. 응. 들긴 들었다, 야. 응. 나오긴 나오네. 응, 이모가. 있는가 모르겠다 하더니만 전혀 캘 생각을 안 했는데. 응, 그리고 양쪽으로 가면 되거든. 근데 두 줄로 심으면 꽤 더 양쪽으로 해서 그렇고. 넌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캤어. 아까는 보였지.
왕. 왕. 오리, 오리. 오리가 아니라 공작. 뱀 같은데. 공작. 우와, 이거 뭐할까? 장사해? 집 지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걸로 집죠? 아니, 저기 해서 김치 담으려고 다 까갖고 살짝 데우쳐서 김치 담으려고. 몇 시간 걸리겠다. 예, 요수는 이제 된장 무쳐 먹고. 아이고, 어디 시장으로 팔러 가려는 거 모르겠다요. 이제 거의 해간다마는. 아, 지금 팔아 끼고 있구만. 아들이 안 보여 그럼. 이렇게 웃어. 안 좀 보이게 내려야지. 손은 보이네. 응? 손은 보여. 손은 보여? 소금 좀 넣고 삶아요. 된장 무침을 맛없냐? 파랗게 데워쳐졌어. 된장 무침을 하든지 들깨가루 넣고 볶든지. 마늘 좀 넣고 나의 요리 완성인 깨 넣으실 조금만. 고추나 이거 무칠 때는 올리고당을 넣어줄 게 좋더만. 된장이 달랐고 된장 양념해 놓으면 이것만 넣어놓고 무치면 되거든. 참기름 조금 넣고. 대파 같은 저 대파 가는 걸로 따로 이제 고구마 맛은 하나를 하면 된장 무침 볶고 갈치 조리고 장아찌 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오늘의 특식 요리 완성은 깨. 그리고 깨 올리고당. 마늘 조금만 넣을까? 지금 이것도 많이. 우와. 고구마 순 제일 끝머리. 줄기가 쭉 있으면 제일 끝에. 끝에냐요? 쭉 끝에. 고모가 만들어준 된장. 이것만 넣어도 맛있어. 고구마순 된장국.